오늘 영상 속으로 신축된 전원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옥스러운 느낌도 물씬 풍기고 있으며 적당한 앞마당으로 차량 주차 또한 충분히 가능하고 바로 옆으론 국유지 정식도로를 접하고 있어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없이 거주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아무도 살지 않고 비워진 빈집 상태지만 주택의 상태가 좋은 편이라 별도의 수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무려 2,500만 원 폭락한 상태로 진행 중이지만 조금 더 가격이 낮아진다면 사실상 공짜 수준으로 취득이 가능하니 실제로 거주하시거나 세컨하우스로 살 만한 상태 좋은 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준비한 영상을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주택의 바로 앞까지 이어진 도로를 확인해보고 상세한 현장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는 왕복 2차선의 도로변에서 집 앞까지는 400m 정도를 들어오시면 되고 들어오는 도로폭은 대부분 3m에서 4m 폭을 유지하니 차량을 통해 진입하시더라도 큰 불편함 없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도로는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도로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없으며 아스팔트의 포장 상태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 도로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도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도로를 통해 조금 더 진입하시면 넓은 공터 공간 옆으로 오늘의 집 뒤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진입하는 대문은 다른 곳으로 출입하시는 상태가 되고 대지 경계를 따라 돌담이 설치되어 있어 경계면 확인은 무척이나 쉬운 편입니다. 주택의 현황이 어때 보이시나요? 아무리 집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시더라도 정말 깨끗한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주택 외벽뿐만이 아니고 집 앞으로 이어진 대문의 경우 차량 출입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전입 신고된 분이 없는 걸로 봐선 주말에만 한 번씩 사용하시는 세컨하우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담벼락 경계를 따라 조금 더 걸어보시면 주택 앞으로 식재된 수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수목의 상태가 그리 잘 관리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주택의 현황으로만 놓고 본다면 너무나 깨끗하기에 여러분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데에 있어 불편함이 예상되진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대지 면적은 257제곱미터 77.7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자연취락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작용할 수 있지만 대지 경계면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무척이나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물건의 경우 다른 주택들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다소 답답한 느낌을 전해주는 듯 하기도 하지만 바로 옆으로 커다란 공터가 있어 다른 시골 주택들과 비교해선 그리 답답하진 않을 듯하며 바로 옆집의 경우 오늘의 집보다 지대가 낮은 편이라 채광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83.59제곱미터 25.2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81.59제곱미터 24.6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벽돌조의 강판기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택의 사용 승인 날은 2014년 1월 8일입니다. 주택 외벽은 치장 벽돌 마감으로 되어 있고 창호는 샷시 이중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편이라 주택의 상태도 너무나 좋은 편이었고 지금 당장 육안으로 주택을 확인해보더라도 수리를 요구할 만한 사항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확인해보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 보여집니다. 텃밭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긴 하나 집 주변으로 위치한 저렴한 토지를 취득하신 뒤 사용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릴 수 있겠고 현재 주택의 난방은 유리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물건지 주변 환경을 확인해보더라도 전형적인 시골 마을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차 기준 3분 정도면 이동 가능한 곳으로 생활 편의 시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을 잘하지 못하시더라도 식료품이나 음식점을 이용하시기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전원주택이나 시골집들의 가격이 많이 폭락하고 있어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은 분들이 경매를 통해 물건을 취득하시곤 합니다. 오늘 물건은 좋은 내용으로 똘똘 뭉쳐있고 권리상으로 하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대로 전부를 취득하실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고 생활 편의 시설까지도 이용하시기 편리한 상태니
저렴하게 취득 가능한 상태 좋은 전원주택을 찾고 계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를 확인하고 상세한 물건지의 주소와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뒤편에서 설명드리는 영상을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께서 직접 물건지로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257제곱미터 77.7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자연취락지구,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조금 좁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작용하긴 하나 주택을 최대한 뒤로 밀어지으셨기 때문에 앞마당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지 경계면을 자세히 보면 바로 뒤편으로 위치한 주택까지 이어진 상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뒤편까지 이어진 토지의 사진을 보시면 지대 차이가 있어 확실히 사용하기 좋은 상태는 아니라 보여지며 대략적인 경계면을 표시하는 듯 주택 옆으로 사용했던 돌담을 사용하셔서 경계 표시를 해두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뒷집분과 대화를 해보고 싶었지만 아무도 계시지 않은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히 체크하지 못했으니 현장에 방문하신다면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지 경계 옆으로 이어진 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경계면의 경우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며 바로 옆으로 위치한 넓은 공터 공간의 경우 다른 분의 개인 필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현황상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물론 저곳을 이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회차를 하시거나 커다란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동하시기엔 너무나 편리해 보였고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 중에서 마을길은 대부분 3m에서 4m 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집 바로 앞으로 위치한 공터 공간과 국유지 도로의 경우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대지로 돌아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의 면적은 81.59제곱미터 24.6평이고 주택의 구조는 벽돌조의 강판 기와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승인날은 2014년 1월 8일이고 난방은 기름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내부구조도는 없기 때문에 내부현황을 정확히 판단할 순 없지만 이 정도의 면적을 보유한 주택이라면 대부분 두 개의 방과 거실, 그리고 주방과 욕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실제 사용하시는 현황은 좋은 편이겠죠? 제시외 건물 기억번의 경우 과거에 사용했던 창고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일부러 철거하시지 않고 남겨두신 것으로 판단되며 면적은 2제곱미터, 0.6평입니다. 사실상 제시외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나 작기에 대부분 주택의 면적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83.59제곱미터, 25.2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니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다른 곳들보다 지대가 높아 사방으로 햇살이 너무나 잘 들어오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채광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이 위치한 곳은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고압선이나 축사 등 혐오시설이 없음은 당연하고 자차 기준 3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 곳으로 옥종면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고 면사무소 근처로 가시면 주유소와 식당, 그리고 각종 공기관과 할인마트를 이용하시기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 오늘 물건을 저렴하게 취득하신 다음 모든 걸 갖춘 이곳에서 조용한 여러분만의 시간을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상세한 물건지의 위치를 확인하고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물건 내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산청, 진주, 사천, 남해, 광양, 순천, 구례, 하동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하동군청까지는 자차 기준 3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고 다른 지역에서 이동하시더라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건지 주변을 확인해보면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기엔 그리 좋지 않은 위치지만 마을 앞까지 이어진 지방도를 통해 아주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교통 통행성에 있어서 크게 신경 쓰실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집이 위치한 마을이 보입니다. 마을의 뒤편으로 목장이 하나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에 상당히 깊숙하게 위치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으며 집 주변으로 상당히 많은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전혀 부족함 없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바로 앞으로 위치한 1005번 지방도를 통해 집 앞까지 이동이 가능하며 대략 350m 정도를 이동하시면 집 앞까지 이동이 가능하고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들은 대부분 3m에서 4m 폭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이용하시는 현황은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의 집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 경계면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라 실제 이용하시는 데에 있어 불편함도 없고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보더라도 모든 건물들이 대지경계 내로 위치하고 있어 별다른 분쟁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니 금액적인 내용만 잘 확인하신 뒤 입찰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물건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1516 소재지는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132-3번지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가격은 1억 2700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 1회유찰로 인해 2500만 원 낮아진 1억 원에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유찰을 기다려보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금액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려보자면 1회 유찰시마다 2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고 현재 진행 중인 최저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유찰시 8,100만원, 4회차엔 6,500만원, 5회차엔 5,200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13만원에서 2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고 건축비는 별도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현재 물건의 평당 금액은 130만원이고 3회차엔 평당 100만원, 4회차엔 평당 83만원, 5회차엔 67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유찰된 뒤 취득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추천드리는 적정가액은 3회차와 현재 진행 중인 금액 사이를 추천드립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을 보면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257제곱미터 77.7평이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83.59제곱미터 25.2평입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는 벽돌조의 강판 기와지붕, 제시외 건물은 조적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승인날은 2014년 1월 8일이고 등계와 건축물 대장도 모두 완료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현재 매각에 포함된 모든 내용들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아래편으로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유찰된 뒤 취득하신다면 무척이나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보시면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소재 옥종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지방도변 농촌지대로서 농촌마을과 농경지, 그리고 학교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의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문안시되고 평진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남측으로 3m, 서측으로 5m에서 6m 폭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본건 전입세대 열람결과 등재된 내역이 없으며 본건 임대차 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로 안내를 했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적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살펴봤을 때도 실제 거주하시는 분을 만나 뵐 순 없었고 아무래도 세컨하우스로 사용 중인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선 현장에 방문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건물과 토지등기부를 보시면 2014년 1월 22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토지등기부도 모두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래편으로의 내용은 인수되지 않고 모두 소멸하기에 권리상 하자도 없는 깔끔한 매각 물건입니다. 그러니 현장에 방문해 주택과 주변 환경을 상세히 둘러보시고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